자, 네 번째 맵 들어가겠습니다. 트위스트 매도. 자, 5시가 속 11시가 문입니다. 자, 용캠 위치에 걸렸기 때문에 용캠 원사냥을 준비했고요. 워든 갑니다. 어? 아, 실세네요, 사냥. 이게 끌어낼 때 상황을 좀 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사실 약간 운적인 요소도 좀 있거든요? 보통은 안 거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걸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끌어내서 갔다가, 이제 쭉 끌어내서 가면은, 보통은 안 거는데, 뭐, 실수로 멈춰버린다던가 하면은 이제, 그, 덕사냥꾼이 트래퍼가 미스를 날린단 말이죠? 지금 그게 실수인지 아니면은 그 갓겜을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체력 상태가 정말 별로거든요. 이거 사고 나겠는데? 디나이? 그래, 디나이 한 마리. 디나이 한 마리 더? 이거 안 맞았고. 저 이거 진짜 난리 났다고 봤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에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여기 막혔잖아요. 블링크를 찍을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자, 어쨌든 간에 경험치적인 부분에서 피해를 진짜 최소화했습니다. 아까 밖에 그 체력 없던 피언트도 도망갔다가 다시 왔고, 대처가 정말 좋았습니다, 속. 전투 준비 완료. 작업 준비 끝. 자, 이러면서 나무 파가지고 바로 워사냥 또 이어가고요. 3시로 뜁니다, 멀티. 작업 준비 끝. 자, 6시 쪽이 멀티가 아니라는 거를 대충 위습으로 파악했고요. 전투 준비 완료. 호러 만한 것만 보면은 3시로 뛰었구나 무조건 확정일 수 있죠. 업그레이드 완료. 작업 준비 끝. 와, 아이템 파이클러. 아까 풀로까지 해가지고. 좋아. 오늘 전체적으로 석 선수의 아이템 운이 되게 괜찮은데요? 물론, 지금 워든도 마스터링한테 나왔기 때문에 되게 아이템 좋은 걸잘 주었다고 할수 있는데. 자, 날아갑니다. 하자, 병원 때 체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자, 근데? 홀 지어진 타이밍에? 와, 정확한 타이밍 왔어요. 약간 이거는 좀 소위 아다리가 안 맞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디나이 타워 캔슬. 자, 이제 체력 없는 거. 이거 지금 체스가 안 지켰거든요, 지금? 이거 마나 많은 건데. 자, 이거 마나 완전 쎄뺑이라 가지고. 노림하지 않았나요? 어차피 쉴새 없는데. 혹시 이거 쉴 새가 있다고 생각했나요? 이게 지금 아까 블링크 쓰고 빠져나갔잖아요? 펜나도 돌렸고. 이 마나 많은 친구라서 얘는 무조건 잡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아쉽습니다. 이거 문을 마시기도 되게 좋거든요? 자, 추가 워사냥까지 준비가 됐고. 따로 트리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2티어 어군 완성됐고요.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됐나요? 루어? 에, 그러네요. 이 속이 하도 2티어 타이밍에 들어가지고 루어 깽판 치는 걸 잘하다 보니까 애초에 하나를 그냥 보험으로 멀리 지네요. 업그레이드 완료.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당장은 원영웅 플레이. 저거 여기 완료. 워사냥 안 했네요. 그 로어 캔슬 타이밍에 들어올까봐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이. 슈로드 뺏어왔어요. 자, 속에 피전투. 이거 무조건 슈로드 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당장은 나무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홀업 누르고 그 다음에 다음 쉐더 재고를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홀업 눌렀죠. 3렙. 학살을 시작하자. 자, 대신에 용병을 좀 뺐습니다. 야, 쉐더. 자, 멀러까지 구입해주면서 왼쪽에서 힘을 좀 주는데요. 드래프트 더 빠졌고. 아하, 이쪽에서 피해가 너무 큰데요. 어쨌든 이 슈레더는 잡히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돌아가서 이제 나무만 캘 수 있으면은 네, 좋은 역할을 잘 해줬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우, 디나이. 작업 준비 끝. 자, 어둠도 가죠. 어? 아, 텔포 좋았다. 하지만 자, 머드 왔고. 자, 둘 다 신발이 있는 상황이라서 아, 마나 뺏기죠. 자, 블링크. 하지만 같이 신발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죠. 하, 쉐스가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프리스트는 아까 죽었나요? 아, 아까 죽었네요. 자, 이러면서 아예 트리를 안 던졌던 상황이라서 3티어 완성됐고, 자, 콤 마법까지 들어갑니다. 제플린까지 구입했어요? 아, 이거 휴먼 거였군요, 제플린. 제플린은 큰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워든 상대로는. 워든이 이제 뭐 무적 포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안티매직 포션 같은 거 먹고서 앞마당과 본진 쪽 피션트를 자주 괴롭혀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아크메이지의 생존을 위한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꾼들의 생존을 위한 거기도 하고 결국엔 일꾼이 살아야 6렙 경험치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되게 그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작업 준비 끝. 아이템 본차임 바로 팔아 버리고요. 뭐든 원룡이기 때문에 템창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업 완료. 그러면서 바로 캐슬을 올립니다. 고티어 유닛으로 최대한 워든한테 경험치를 안 주려는 판단. 작업 완료. 작업 완료. 누가 한 판 붙어볼 텐가. 작업 완료. 자, 블랙스미스 완성됐고요. 근데 아, 아직까지도 슈레더를 안 샀군요. 아, 일꾼 10기? 나무 캐는 거 10기? 지금 목재업이 얼마나 돼있... 아, 안 돼있네요, 목재업. 이러면 나무 무조건 부족하거든요? 지금 안 해요, 목재업. 10피전트로는 당장 막 업그레이드 이것저것 해야되고 캐슬 올리고 해야되면서 나무 소모가 클 수밖에 없기에 부족해집니다. 자, 그 쉬어서 사네요.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자, 제임스콜 써 주고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 쉐더. 와, 뭐야? 아, 맞았다. 와, 이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진짜.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센스 너무 좋습니다. 입구 막아 버리는 판단. 자, 리벨 뿌리죠. 또 왔어요.
아, 제프린 터진 거 좀 아쉽네요. 자, 볼트로 우선은 고마한테 던졌기 때문에. 어, 방금은 약간 워든도 위협해봐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리버네이션 풀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리버네이션이 너무 편하게 워든 체력을 채워줍니다. 아, 여기서 피해 좀 많이 보네요. 3티어가 이제서야 완성이 됐기 때문에 슈마한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러면 스틸 올리고. 자, 일꾼 조금만 괴롭혀주면 바로 6렙이거든요. 마법 냄새가 나. 아, 나무가 너무 부족해요. 쉐더가 이제서야 또 일을 들어왔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압박을 들어가는 나이트 병력들. 팔라지 어디로 나오나요? 밖으로 나오나요? 아, 그래도 뭐 실수가 아니니까 그래도 나눠 들어와서 일꾼조 타격. 블링크로 빠지고요. 어, 그 타워 사거리 닿는 곳에서. 자, 이건 좋아요. 자, 마나 잘 뺏었습니다. 이건 체력 빼는 것보다 마나 빼는 게 좀 중요하죠. 연구 완료. 자, 원래 같았으면은 뭐 탱크도 적극적으로 굴리고 탱크 좀 굴렸으면은 병력 싸우면서 이제 못할 팀 샤드업까지 준비해가지고 뭐 한타를 준비했어야 될 휴먼인데 시간 되게 많이 벌었습니다. 나이테프. 자, 트리도 이거 플래시업 꺼내놔가지고 미리 다 자원의 캐 준비가 돼있고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워든이 오히려 마나 스윙 완드가 한 방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이 안티매지 포션 같은 걸 이용해서 또는 무적 포션 같은 걸 이용해서 좀 견제가 편하게 안 들어가고 있다는 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더 지어야 합니다. 완료. 자, 들어왔죠. 아, 무슨 상관이야? 한 두 마리 남았나요? 완료. 자, 마이센 드롭기 되자마자 바로 블링크 쓰고 들어가서 그냥 더 잡아버리는. 아, 많이 잡았는데요. 한 번 더.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작업 준비 끝. 자, 팬덤도 레벨업 되게 잘 해주고 있고 결국엔 휴먼 병력이랑 안 만나고 잘 엇갈리긴 했거든요. 자, 근데 대신에 9시적 멀티 오늘 포탈도 있긴 합니다. 자, 포탈 그냥 버린 거고. 작업 준비 끝. 자, 이거 깨고 도망갈 만하지 않나요, 휴먼? 그렇죠, 그냥 깨져 강제로. 자, 생체로 스텝 살릴 거 살리고, 힐 써주고, 포탈, 어! 와, 이게 안 깨졌네? 저, 이거는 좀, 큰데요? 물론 휴머니 제이머니트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멀티 하나 대 멀티 없는 나이테프가 그래도 그림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나이테프 멀티 하나를 가져간다면은. 와, 영웅레벨 감당되나요?
적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깨러왔고, 자, 날도 포탑 타고 왔는데 위습을 데리고 온 상황이라서.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탱크가 아까부터 나오고 있지 않나? 벤전스. 자, 아마 제가 탱크를 놓친 것 같은데, 탱크는, 본인 좀 문해를 좀 때리다가 깨진 것 같고요. 자, 벤전스 하나가 첫 번째 멀티를 네, 쓸데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펜더 3렙 후반. 여기 멀티 쪽 수리도 끝났고.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슈먼이 결국에는 병력이 탱크 정도만 소수로 막 뽑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사냥 능력이 거의 없거든요. 다크메지한테 모든 걸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급에서 나이트F는 병력이 비교적 탄탄하기 때문에 페너 4렙에 찍혔고요. 작업 완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멀티 쪽 이번에는 자, 그래도 마나 포션 없네요. 자, 케온 타워 덕분에 밀리샤도 피언트도 같이 좀 잡히는 그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업 준비끝. 아, 결국에는 제플린 하나 더 샀어요. 제플린 멀티당 홀당 하나씩 총 3개 23짜리. 팔라 임신공 생추. 좀 포탈이 없었어가지고 휴먼 영웅도 다 괴멸당할 뻔. 자, 근데 워든? 워든 있잖아요? 보존! 각 보다가 보존.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니어스 아직도 안 갔나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탱크 포탈 타고 와가지고 네, 막아줍니다. 정신없는 안전. 여기도 아직 병력 그 피션트 못 채웠고요. 본인 괴롭히기.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어우, 정신없어. 작업 준비 끝.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리 던지는 거는 밤샤라 안 보이겠죠. 휴먼이 잡아주면 오히려 좋아. 탱크 한 마리 작업 준비 끝. 문에 때려주고, 자, 이번 벤더스 콜 돌았겠죠? 예. 지금 여기 시체가 없긴 하지만 아예 이쪽은 괴멸 상태가 됐습니다. 멀티 안 돌아가주면 됐어요. 자, 그래도 캐스 좋습니다. 작업 준비 끝. 작업 완료. 어느새 디펜스 잘해가지고 팬더도 5레벨. 아군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일꾼마마 잡히는 거 오히려 되게 커요 이거는. 작업 완료. 결국엔 이 벤저스에 여기 깨지나요? 체력 3배. 이런 경우 동자원 싸움 내는 거고. 저에서는 암흑의 오브. 작업 준비 끝. 계속해서 짤짤이 탱크로 좀 난전을 이어가고 있긴 한데, 자, 이젠 팬더가 5레벨이기 때문에 마나 포션 들고서 이런데 밀어버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근데 타워 아케 타워 3개. 뭐 문제 없죠. 그냥 안티매니 포션 먹고서 불만 질러도 정신 못 차릴 것 같거든요.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완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따져요. 절대 깨지지 않게 깨지지 않게끔. 자, 본전 끝났고.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밴더만 와도 불 데미지에 좀 정신 못 차리죠. 작업 완료. 금광이 고갈되었습니다. 자, 양측 다 본인 자원 끝이 났고 이러면은 멀티 하나만 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어? 저 어디 깼네요. 저 이건 좋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아까 슈머니 힘이 빠지면서 나엘이 결국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그림으로 봤는데, 자, 이거 깬 건 의미하는 바 크죠? 본진 테리를 옮기기엔 솔직히 부담되거든요. 이 문을 먹고서 바로 텔포 합류하는 이런 플레이드를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 쉐도 사이클 없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워크샵을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탱크는 나오지 않겠고요. 블랙스미스도 여기 있었나요? 아, 안쪽에 여기 다 지었네요. 불이랑 패덤 나이프 한번 돌린 것만으로도 마법 냄새가 나. 아, 굉장히 위협적이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탱크가 또 이런 것도 찾아내네요. 자, 아직 이 트리의 존재는 눈치를 못 챈 것 같죠? 어, 보겠다, 보겠다, 봤다. 자, 보긴 봤어요. 우선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어둠 여기 빠져있긴 한데 근데 팬더 레벨 너무 높아가지고 영웅만으로 힘싸움 확실히 안됩니다. 잘라먹기 쉽지 않아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 멀티를 어떻게든 한번 더 저지를 시켜야만 휴먼이 자원적으로 게임을 더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당장에 이 정도 환경만으로는 여기 동자원 멀티 동자원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현재 힘 자체가 휴먼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돈을 캔다고 하더라도. 자, 결국에는 엄마 트리 뒤로 하긴 했어요. 스펠 나옵니다. 지금 돈도 돈이고 이거 휴먼이 근처 사냥해가지고 레벨업 하는 것도 막아야 돼요. 작업 완료. 아, 쉽지 않죠. 아, 안쪽에 졌어요. 내가 욕심이었죠. 어? 저 언제 졌죠, 여기? 오호. 물론 타워 없어가지고 들키게 하면 바로 깨질 곳이긴 한데. 자, 저쪽 신경 못쓰게끔 계속 이쪽에서 두들겨야죠. 이번엔. 자, 정신 계속 못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내시 쪽은 전혀 신경 못 써주고 있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갑자스기 확 한 번에 죽을 거니, 한 번에? 생추? 예, 오우. 약간 페오브나이프가 생각보다 저 판정이 좀 느린 편이라서, 그니까, 저, 칼들이 닿아야지 체력이 달거든요. 근데 칼이 좀 느린 편이라서. 제 분량 하나 더 사겠다는 거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워가 본다. 세퍼까지. 오! 자, 속. 아, 돈 못 키우고 있었네요. 미습이 없나요? 색이. 아, 이건 함정인데? 아, 전 돈을 캐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대.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어. 두 대. 빵. 자, 이거 이쪽 발견했기 때문에. 아, 이게 살짝 늦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발견이. 자, 제프리 왜 놀아, 왜 놀죠? 네, 태워야죠.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생초리 스태프 살리고, 살리고 하면서. 이쪽 어쨌든 간에 돈에도 캤기 때문에 약간 그 파워빌딩한 돈은 받았을 거란 말이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돈 캐는 거 포기한 것 같은데, 나이테프는? 그쵸, 트리도 안 보이고. 자, 탱크 드랍. 이거 그냥 엘리전 가야겠다, 휴먼. 자, 레벨업 계속 하고요. 사이런스 탭 너무 좋은 아이템이죠. 드랍 없이 워든 혼자 도망, 그, 돌아다니거나 이럴 때 제대로 본태를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어! 나 스틸 안 됐고. 3렙, 힐! 제플리? 막기 위험해요? 아, 킹! 땡츄! 어, 살았어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나 이러면서 땡크 괴롭히고 있고. 어디 팀 부서졌고? 여기 자원? 아직 여유 있어요. 아직 많아. 연구 완료. 캘 수만 있으면 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곰이 와가지고. 영웅이 쓰러졌습니다. 그렇죠. 생츄리 스텝을 쓰면은 못 움직이죠. 자, 워든까지 와가지고 압박을 들어갑니다. 타워라인 컷 좀 밀어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다시 한번 제플린 탱크 4대입니다 총. 팬더는 그냥 본진 수비에 지금 전담하고 있고. 이게 워든이 현재 텔포스 스태프, 그러니까 보존 스태프가 없는 상황이라서 한 마리씩 잡으면 되긴 하는데 마킹 없으니까 잡기가 힘드네요, 이번이. 자, 한시의 멀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본진에 피해가 너무 큰데. 자, 리주버네이션 풀 수 없고. 아군 병력이 공격. 자, 탱크 더블킬. 연구 완료. 엘리리 시키기에는 현재 너무 많은 건물이 남아있어요. 총 7개 남아있네요. 위습도 혹시 몰라 대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게 마지막 건물이다 하고서 박아선 절대 안 됩니다.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캐슬이 깨지게 되면은 탱크가 못 나오거든요? 워크숍도 물론 못 찍고. 자, 막히게 되는 인구수도 너무 아플 수밖에 없고요.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슈먼 이거 잡나 했는데
어쨌든 처절하게 나이테프가 좀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 싶네요. 아군 마을이 무적 있죠? 있습니다. 아이 탱크 두 개 살았기 때문에 팬더는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비 제플린 안에 들어있는 이 탱크들의 체력만 봐도 뭐 못하겠구나 하고 싶어도 뭐 못하겠네 싶은 느낌이긴 해요. 한 마리 어딨어? 자 드라가 4기거든요 최소 찍혔어요. 1스킬짜리라도 약간 슬로우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고. 1 어? 아 아생추 있네요. 자 근데 아 그쵸 타운홀 여기서 사죠.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제프린드 안에 터지고 돈을 전혀 못 캐고 있는 나엘이긴 하지만 남은 병력이 확실히 탄탄하다. 저거 완료. 46 작업 준비 끝. 자 이거 혹시 모를 그 정찰을 좀 해주긴 해야 되는데 한시 쪽이 제대로 등장 밑이 어두운 멀티거든요. 어? 확인했나요 위스비? 갑니다. 드라이드가 갑니다. 자 합션 돈 줘서 진짜 노력하면서 지었던 건물인데 작업 준비 끝. 작업 완료. 자 압박을 받고 있고요. 433 받고 있습니다. 진짜 갑작스럽게 이 나이테프가 실수해준 거를 주워먹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아, 안 놓시죠.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리치까지 걸어주고 자 클리어티 하지만 캔슬.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아주 자원도 3400 지금 50유지 하고 있긴 한데 작업 완료. 뭘 뽑아야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6개 남았어요. 하지만 탱크가 없다는 거. 여기서 한번 캐슬까지 눌러가지고 지금 여기서 워크샵 하나요? 아니면은 아 움직이는구나 대이동하네. 못할 팀으로 땅 파가지고 안쪽에 사는 거 어떨까 싶기도 했었는데 사실 팬더가 다 카운터 치긴 하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나이테프 0, 나무 0, 아니, 골드 0. 작업 완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멀티 없어요. 자, 뭐 하나 팔았습니다, 어든. 인력 성공! 어? 섬으로 가나요, 혹시? 오. 자, 근데 섬은 워든이 블링크 쓰고 들어갈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거든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템적인 부분에서 좀 대박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스턴 토큰 같은 거 나와가지고 스턴 연계 데미지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인력 성공! 따로 3티어를 누르진 않아요. 땡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풀머가 팬더한테 약해요. 팬더는 사실 그 프라이머신 잡으려고 뽑는 영웅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어쨌든 기계 유닛한테 스킬이 안 들어가는 뭐 나가시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이 공성전차도 그렇고 플라이머신도 그렇고 팬더가 좋은 그림 보여주고 있죠. 악의 엄마 너무 옮겼네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위습도 뚫었고 이제는 뽑으면 되겠네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인력 성공! 자 이거 마지막 탱크 아닙니까? 아 두번 탱크인데 아우 너무 생추. 자 다시 한번 추가 멀티. 와 부모가 한 부대 받고 있습니다. 머신밤은 돼 있나요? 머신밤 돼 있겠죠? 근데 건물이 너무 많아. 아 그죠 돼있으면 이게 뜨죠 머신밤이. 팬더! 어우 불 안 맞았어요.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발견했네요. 아 꼼꼼합니다 정재 선수 진짜 안 놓치네요. 인력 성공! 아니 무슨 풀머테라 할 거면 여기 있는 그쵸 이런 것도 없애줘야 돼요. 무넬인데 또 풀무넬이었네. 인력 성공!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심 유지하면서 최대한 돈을 세이브합니다. 속 어떤 걸 뽑으려고 할지 저 눌렀어요. 그냥 결국 풀머 세컨 팬더한테 괜찮을지 잘 모르겠네요. 인력 성공!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거 속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팬더한테 막 스턴 걸고 그 다음에 사일런 스텝 걸고 하면서 불 최대한 딜로스 만들고서 뭐 3방으로 해서 이 이터니티 부시려고 한 건가요? 자 150 자 섬으로 가요 섬으로. 인력 성공!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50에서 인구수가 막힌 나이트F고 7시는 비교적 편하게 가져갑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건물 뭔가 확인했고요, 탱크론. 아 여기다가 멀티. 근데 어쨌든 워든이 올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죠. 워든은 블링크로 여기를 또 여기를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바로 발견. 아까 아이템은 디바인 포션.
아, 뭐든 어디 갔나 했더니까 여기로 오고 있었군요. 어, 제플린도 터지겠는데? 아, 갔네. 호로록. 아, 그냥 벤져스가.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돈을 다 깼어요. 이제 자원 1100이 남게 끝.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탱크 두 대. 와, 근데 아까 그 아까 있었던 탱크 두 대를 진짜 극한의 재활용을 하긴 하네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풀머는 아니 그 팬더는 풀머 쪽만 경계하고 있으면 되죠. 자, 지금 너무 빨리 온 거 아닌가요? 불! 어우. 자, 7시 다시 한번 멀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번 더 가려 한번 더 가려는 거죠 이거 워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문은 이제 역으로 자원을 캐고 있습니다. 아, 속도 확실히 게임이 되게 불리했던 상황이었는데 여차 하다 보니까 역전 가능성이 나왔었거든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러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등성원 못 지켰고. 이제는 고마나 자르는 게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아요. 뽑으면 되거든요, 이제. 일부러 50유지 자동, 아, 50유지를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 아, 돈이 많으니까 문해를 이렇게 막 짓네요. 아, 이 불마 체력들이 고치는 것도 다 1인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불안하다. 뭔가 불안하다. 와, 그냥 막 써봐요. 와, 이거 지금 위험했다. 여기 있었으면. 아, 어디서 여기도 멀티. 아, 이러면은 좌절이죠, 휴먼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즈로 걸어버리면은 잡을 것도 못 잡게 되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벤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휴먼은 아,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멀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진짜 안 휘둘리고 되게 잘하네요. 그러니까 장전수가 워낙 운영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반대로 그 운영을 막는 능력도 뛰어나네요. 자,
워낙 체력들이 얼마 없던 상황이라서 평타로 잡혀요. 평타로. 아, 동시에 하려고 했던 건데 벤전스가 있다. 참고로 벤전스 지속 시간이 120초였나요? 180초였나요? 엄청 깁니다. 저 지속 시간과 그리고 쿨이 똑같기 때문에 뭐든 또 가죠? 저기다가 그냥 또 벤전스 뿌려 가는 건가요? 제프린 이용하면 되니까. 제프린 어딨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약간 이 정도면은 속이. 자, 앞에서 먹센 파이어 뛰어버리고 포탈 없지 않나요? 자, 생추만 있습니다. 자, 파라딘 무적. 자, 그럼 이제 힐 써줘, 힐 써줘. 예. 자, 여러분 동시 타격.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벤저스 어떻게 왔어? 제플린 타고 왔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불. 오. 어, 사이렌스 풀어버리고. 오. 아,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머니 얻는 득보다 나이트에프가 얻는 득이 훨씬 커요. 계속 돈 쌓이고 있거든요, 나이를.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일이 좀 짜증은 나겠지만 결국에는 구조 자체가 휴먼이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자, 쉐스 2스킬인데 그냥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멀티 시도 못합니다. 속도 이제는 깨질 거 생각하면은 진짜 많아야 두 번 던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잘려나가는 곰들, 드라들보다 쌓이고 있는 돈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자, 파라딘만 때립니다. 와우. 영웅이 쓰러졌습니다. 자, 굉장히 길었던 이 게임도 이제는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대처해 주고요. 자, 다시 한번 벤전스 또 7시로 보내면 되겠고. 나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 샀어요. 와, 돈 1원 남았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속이 뭔가 약간 체력전을 거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게임을 끌 이유가 있나 싶거든요? 버틸 이유가? 이게 이제 마지막 게임도 아니고 이번 다전제 BO7이에요. 나를 죽이겠다는 심상이냐? 속, 너 이 자식 나랑 체력전 하자는 건가? 이거 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이 상황이 사실 나이트엘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역전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구조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대처도 되게 장전수가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고, 병력 몇개 잘리고 있긴 한데 그런 거 사실 크지 않아요. 결국 휴먼의 자원을 못 먹게 한게더 컸거든요. 그거를 완벽하게 이행했고, 또 팔라딘 한번 잡아냈고요. 돈더 이상 없죠, 휴먼. 지금 또 이러면서 동시 타격하고 싶은 건데 팬더 잘 대기하고 있어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후방에 적이다. 지지. 자, 그러면서 문이 2대2 따라갑니다.